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짜증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제가 늘 정치분석을 하면 딴 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게요. 이낙연 대 이재명,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지지층 간의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보면, 그쵸? 왜 그럴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이라는 지지층을 압도하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 그냥 모든 거의 지지층이 문재인이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후보가 있었어요, 민주당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낙연이나 이재명 이런 양측 후보 거기에 뭐 정세균 추미애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키지 못했던 그 한이 있었어요. 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이 문재인으로 갔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더 절박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친문 비문할 것 없이 그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7년 대선 선거 과정을 보시면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후보가 정해지니까 너도나도 지원 유세를 나서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면 보일 거예요, 아마.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저 사람 친문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엄청난 힘을 쏟으면서 정권 교체가 굉장히 간절했던 선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연장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어떤 후광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뭉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뜬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의 표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강력했던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의 표가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누구도 이 표를 한 번에 싹 쓸어 담을 수 있는 후보는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김경수, 조국,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친노와 친문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친노 친문하면 김경수 양쪽에 다 해당되고 조국 누가 뭐래 그래도 문재인의 어떤 가장 그다음에 유시민 그런 교집합들이 있어. 이세 분은. 그렇죠? 근데 그런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붕뜬 친노 친문의 표를 누가 잡냐의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치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치 선거 구도가 돼버렸어요. 선거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지지층들의 싸움이 후보들 간에는 원팀 협약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더욱더 캠프 간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냐? 그걸 봐야 돼요. 가장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을 만약에 예견했다 그러면 정치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국회나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치 개혁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개혁을 가장 먼저 했어야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순서대로 탄탄대로로 갈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정치 개혁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지만 되게 세분하게 들어가면 정치개혁 하나만으로 검찰을 정말로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통제장치 안에 넣을 수 있는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치개혁적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개혁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어떤 개혁을 할 때마다 국회의원 입법기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개혁,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의 개혁부터 이뤄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작년에 180석을 얻자마자 정치개혁을 선언을 했다 그러면요. 절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절대 검찰과 사법부에게 옮기지 않는 그런 법도 마련된다고요. 국회의원은 자기네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국회 내의 불문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런 걸 만들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면책특권이나 그 불체포특권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도로가 넘어가면 그게 사법부의 고소고발 사건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검찰과 사법부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이 쉽게 일어나겠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둘째, 왜 제가 정치개혁을 얘기를 하고 왜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그렇죠? 개총수 몰빵 때문에 민주당 수박됐다. 너는 아직도 그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럼 넌 다음부터 선거할 때 표는 아무데나 나눠 찍어주세요라고 하세요. 아직도 저런 사과충돌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수준이 아직도 올라갈 날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캠프에서 싸움이 나냐? 앞으로 민주당이나 앞으로 모든 선거 대선이 앞두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만 조용하고 정책과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어떤 선거를 치를 수 있냐? 국회의원들을 캠프에 참여시키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싸움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클린턴과 오바마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클린턴과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때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현직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예요.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에 대통령 선거 옆에 줄서 갖고, 이거는 완전 줄서기 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개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응? 이게 저는 빨리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원팀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하려면요,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현직 의원들 전부 밖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각 캠프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전부 나가고 정말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선 캠프를 꾸려야만 그 캠프에서 어느 계파가 힘이 세니 어느 계파가 누구를 미니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 경선에서는 현직 의원들의 캠프 참여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끼리는 원팀 협약식을 해도 캠프 내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저쪽을 지원했다, 저쪽을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도 오바마다의 클린턴이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당 경선을 치를 때도 현직 의원들은 절대 그 캠프에 참여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치 개혁의 시작은 이 대선 선거판에 왜 입법부에 국회의원들 한명한명 입법기관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입법 활동을 해야죠. 안 그래요? 입법 활동을 해야죠. 왜 대선 기간에 국회가 멈춥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각 캠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보면요, 어느 계파의 어느 의원들이 이쪽에 지지하다 보니까 계파 간의 싸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절대 현직 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금지시켜야 된다. 뭐 전직은 괜찮겠죠. 뭐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뭐 고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입법부는 입법부 활동을 해야지 왜 거기 캠프가 갖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치열하게 막 대변인 열몇 명씩 둘 다 세워놓고 이 대변인이 한마디 하면 저 대변인이 받아치고 이런 싸움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끼리 공중에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앞으로 개파 싸움이 대선도 결국은 어느 특정 개파가 미는 후보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은 개파 없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추미애 후보 개파 한 명 없이 현직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하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추미애 후보 보세요. 현직 국회의원 한 명 합류 안 해도 지지율은 그 1, 2위는 못 따르지만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대선 정국은 대선 후보들 간의 캠프들 간의 어떤 싸움이 돼야 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합류는 저는 법적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거기 대의원들 지지자들 이렇게 하면서 개파가 나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현직 국회의원 없어도 얼마든지 대선 끌고 나가는 추미애 후보 왜냐하면 지지자들과 결국은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약과 비전 그리고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추미애 후보의 어떤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민주당은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10월까지 두 달이 있으니까 양 캠프에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양 캠프에서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싸움이 계속 벌어질 경우에는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각 캠프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현직 의원들끼리 그 다음에 원팀이라고 하면서 한 명이 뽑혔어요. 2012년 대선 같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뛸 것 같아요? 안 뛰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캠프에서 현직 의원들 전부 내보내라. 현재 6명의 어떤 대권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현직 의원들은 전부 내보내고 캠프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뭐 교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자문단 뭐 이런 사람들과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대선을 압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판을 엎으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이니 최재형이니 저쪽에서 뭐 안철수니 뭐 이런 홍준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대선 시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민주당은 판을 엎어야 돼요 지금. 어떤 판을 엎어야 되냐? 정치개혁의 앞장서는 판을 엎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 갖고 국회에서 뭔가 보여주는 행동 180석의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개혁의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개혁안을 던지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쪽이구나 그러면 계속 민주당이 주도권으로 나가야지 의원들이 캠프가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판을 엎으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 그렇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
국공립 대학을 늘린다든가 민주당이 판을 엎어줘야 돼요. 입법부에서 할 일은 정치개혁에 앞장서면서 국민소환제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판을 엎어줘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정세균이든 이쪽에서 캠프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은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입법부에서 판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캠프 간의 싸움을 하면서 소모전을 펼칠 바에는 그 180명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판을 엎을 수 있는 입법부의 힘을 발휘하면서 스스로들이 정치 개혁에 앞장서면 아, 저 정당은 의석을 많이 줘도 참 자기네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많은 특권을 놀라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면서 주도를 나가야지. 정치 개혁에 민주당은 지금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와갖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180석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에 앞장선다 그러면 대권 후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받고 아 저런 민주당 후보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권을 내려놓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다시 정권 재창출이 더 가까이 오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에서 현직원들 내보내라 그러면 싸움 덜해져요. 왜 그러냐면 현직원들이 캠프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줄서기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이 사람 대통령 되는데 뭘 뻔히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 사람 캠프에 들어갔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다 여러분들 보상 심리가 있고 여기 캠프 출신들이 대통령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내각 들어가고 이쪽에서 대통령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 언제 있었냐 바로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었어요.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 여러분들 바로 그때예요. 2007년 대선 기억하세요? 2007년 대선 때 친박과 친이가 왜 죽으라고 싸웠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는 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에 줄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개선 장군이 돼서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고 이명박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 앙금이 여러분들 끝났어요? 안 끝났죠? 박근혜가 정권 잡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친이 공천 학살을 했죠. 저는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2007년도에 이명박 때 박근혜 싸움은 단순한 국회의원들의 싸움이 아니었고 결국은 줄서기 싸움이었는데 결국 이쪽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쪽은 반대편을 숙청을 하면서 친이 공천 학살이 벌어지고 또 반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거든요. 그게 계속 앙금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캠프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본인들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이상 과열되지 않고 줄서기 하는 정치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판을 엎기 위해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캠프에다가 어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파견하는 일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보이면 내년 대선은 이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